as sly as a fox, as strong as an ox, as fast as a hare, as brave as a bear, as free as a bird, as neat as a word, as quiet as a mouse, as big as a house. 그 이후로도 여러 번 단톡님과 레이디드가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저는 CJ 옷쇼핑 견학이 가장 뜻깊었는데요. 평소 선망의 대상이었던 쇼호스트 분들의 생방송 현장을 지켜볼 수 있어서 좋았고, As sweet as a song, as right as a wrong, as long as a road, as ugly as a toad, as pretty as a picture hanging from a fixture, strong like a family, strong as I wanna be, bright as day, as light as a plane, as hard as nails, as grand as a... 코멘트 프로그램을 받으면서 가장 기억에 남았던 행사는 1박 2일 동안 리더십에 대해서 배울 수 있었던 리더십 캠프였습니다. 특히 모의 면접이 가장 기억에 많이 남았는데요. 저는 지구촌 사랑하는 방문이 가장 기억에 많이 남아요. 쉽게 접하지 못한 경험을 할 수 있어 좋았고, 다른 어떠한 대외 활동보다도 많은 교훈을 얻을 수 있는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이번 멘토링 프로그램을 통해서 가장 크게 느낀 점은 아주 작은 한마디가 어떤 이에게는 아주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저도 앞으로 멘토님들과 같이 훗날 멘토님들과 동등한 위치에서 어떤 이에게 아주 작은 조언 하나를 해주고 싶습니다. 멘토는 제게 방향성을 명확히 제시해준 활동이었어요. 멘토님 뿐만 아니라 멘티들에게서도 배운 게 많기 때문에 한층 더 성장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글로벌 마인드랑 긍정적 마인드가 가장 기억에 남고요. 그리고 우리 멘티들이 너무 좋아서 이번 코멘트 활동 다른 사람들한테 적극 추천해주고 싶습니다. 사실 저는 지금까지 많은 대외 활동을 했지만 이번 활동만큼 제게 직접적인 큰 교훈과 깨달음을 준 활동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기회를 겨우 주신 한국장학재단 및 모든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정신이 투철하신 멘토님을 만나고 다방면에서 뛰어난 멘티들을 만남으로써 뜻깊은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여러 방면에서 직접 체험하고 생각을 나누고 토론의 장을 마련함으로써 제 사고도 한층 더 깊어질 수 있었던 그런 유익했던 코멘티 활동이었습니다. 좋은 멘토님을 만나 좋은 이야기를 듣고 CJ 경험을 해보았습니다. 또한 좋은 친구들을 만나서 배울 점도 많이 느꼈습니다. 코멘티는 제 대학생활 1부에서 잊지 못할 기억으로 남게 될 것 같습니다. 말씀을 통해 교양자로서의 인생 경험과 철학을 배우고 함께 여러 곳에 견학하면서 세상을 보는 안목을 넓힐 수 있었습니다. 우선 팀장으로서 조금 더 잘하실 수 있었는데 그러지 못했던 점이 아쉽습니다. 코멘티 활동은 불확실한 미래에서 제가 나아가야 할 길의 방향을 제시해주었고, 또한 힘들고 지칠 때는 큰 힘을 불러일으켜주는 자양강장제 역할도 하였습니다. 덧붙여 멘토님이 강조하신 글로벌 마인드와 도전정신은 한낱 작은 꿈에 불과하던 저의 꿈을 보다 크게 그리고 넓게 확장시키는 데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